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남자 초등학교 뭐 200m 결승전인데요. 이제부터는 200m 경기를 네 경기 연속해서 결승전만 보내드립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 먼저 남자 초등부 200m 결승전 선수들이 뜁니다. 배두일, 마현서, 이영우, 김도현, 김민기, 편찬호, 정현담, 심지호 선수가 나와 있는 남자 초등부 200m 결승전. 자 어제 100m에 이영욱 선수 그리고 네. 편찬호 선수 그렇죠. 두 라이벌 경쟁을 벌였잖아요. 예. 자 200m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한번 좀 두 선수가 어떻게 뛸 것인가 저도 그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배두일 선수도 춘계 초등학교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었는데 예. 이번에 좀 더 좋은 메달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현서 선수가 100m에 동메달을 땄죠. 네. 네. 마연서 선수가 지금 2레인에 있습니다. 네. 자, 편찬호 선수는 6레인, 이영호 선수는 3레인이고요. 배두일 선수는 1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 남자 초등부 200m는 예선이 15조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올림픽 같아요. 15조까지 120명 된다는 거죠? 네. 이 최근에 이 육상 경기들이 많이 중계 방송도 되고요. 또 이 뭐 비회사 같은 또 박원진 선수 같은 손지원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선수들의 그런 육상 경기 선수들의 그런 폭도 상당히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약 2시간 30분 전인가요? 네. 200m 준결승 경기를 했죠. 예. 그리고 그 2시간 30분을 결승까지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 선수들이 체력 관리를 유지를 했느냐. 네. 그리고 체온 보호를 얼마나 누가 잘했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또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 어제 100m에서는 편찬호 선수가 이영옥 선수를 근소하게 누르고 금메달을 땄었죠. 네. 12초 04, 12초 15. 네. 편찬호 선수가 200m까지 이관왕을 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이영욱 선수가 서륙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동메달을 딴 김포 서초등학교죠. 네. 마연서 선수. 그렇습니다. 네. 또 더 높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마 뭐 이 초등학교 선수들은 이 순위가 매 대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영욱 선수는 춘계 초등대 그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때 이영욱 선수가 올해 대회 스타트 대회에서 100, 200, 400m 릴레이 그때 당시 3관왕을 차지했었고요. 네. 편찬호 선수는 KBS 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네. 당시에 그 100m하고 200m 대2관왕을 차지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영욱, 편찬호는 올해 시즌에 두 선수가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각 종목이나 이 부별 그런 종목에서 1인자가 하나만 있는 것은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이벌이 또 많이 나와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도 쑥쑥 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올해 남자 고등학교 100m입니다. 아. 라이벌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육상 역대 역사를 봤을 때 네. 올해 남자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무더기로 잘 뛰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단거리요. 그렇죠. 네. 10초 4대가 3명이고 그렇습니다. 10초 5대가 3명이고 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간혹 잘 뛰는 선수가 한 명씩 나올 수는 있어도 예. 이렇게 6명의 선수가 10초 6, 10초 5대의 기록을 이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최고 대단한 역사에 없는 그런 그 올해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선수들의 기록이었어요. 네. 지금 남자 고등부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2022 아시아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 예천에서 펼쳐지는데 그 대회에 또 주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한육상연맹에서 그걸 지금 그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네.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1위예요. 릴레이로 봤을 때. 네. 개인은 경기는 1위를 못하지만은 네. 릴레이 4명의 선수를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요? 그렇죠. 네. 아시아에서. 그래서 내년에 남자 주니어 육상대회에서
릴레이 경기에서 만약에 바턴만 실수만 없다면은 네. 금메달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이는 거죠. 예, 지금 뭐 네 명을 꼽기에도 정말 손쉽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수가 넘쳐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두 명의 선수는 우리나라보다 잘 뛰는 일본 선수도 있고 그런데 네. 네 명으로 종합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1위죠. 네. 따라서 내년에 이 예천 아시아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금메달을 싹쓸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국민으로서는 해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제 2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 치러지고 이제 남자 초등부에 이어서는 여자 초등부 결승전도 있고요. 또 남중 그리고 여중 결승전까지 나란히 치러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곡선 주로를 네. 100m를 달리고. 직선 주류를 100m 달리는 200m 결승 경기입니다. 네. 200m는 곡선과 또 직선을 모두 다 뛰기 때문에 번갈아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1레인입니다. 경기 서면 초등학교의 배두일 선수, 2레인 김포 서 초등학교의 마현서 선수입니다. 3레인 부산 토성 초등학교의 이영욱 선수입니다. 4레인 경남 거제 국산 초등학교의 김도현 선수. 즐거운 표정인데요. 5레인입니다. 경동초등학교의 김민기 선수. 6레인 충남 서정초등학교의 편찬호 선수입니다. 7레인입니다. 해남 동초등학교의 정현담 선수입니다. 마지막 8레인입니다. 개봉초등학교의 신지호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100m 금메달리스트 네. 6레인의 편찬호 선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 은메달리스트 3레인의 이영욱 선수 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 긴장을 하면 또 출발에 실수가 나올 그래요. 수도 있으니까요. 자 출발합니다. 2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자 스타트는 편찬호 선수가 좋았어요. 네. 자 맨 앞에 나오고 있는 편찬호. 아, 편찬호 빠릅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그리고 이영욱 역시 편찬호와 이영욱이죠. 자, 2파전입니다. 경쟁 계속 이어집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자, 금메달을 차지할지. 누가 금메달이냐? 아, 편찬호, 편찬호가 빠릅니다. 편찬호! 편찬호 금메달입니다. 100m에 이어서 200m까지 섞고 나는 편찬호 선수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남자 챔피언은 편찬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도요. 초등학생이 24초 69는 아주 잘 뛴 기록입니다. 네. 아예 25초라고 쟤들이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네. 리드보드를 보면은 25초의 벽을 깨고 편찬호 선수가 24초 69 본인의 최고 기록을 거의 1초를 단축하는 편찬호 선수입니다. 아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편찬호 선수요. 그리고 이영욱 선수도 본인의 PB를 수립을 하고요. 네. 자 두 선수가 중학교에 가서도 라이벌 경쟁을 펼칠 것 같아요. 네. 월등하게 두 선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라이벌의 두 선수가 있다 보니까 뭐 개인의 최고 기록도 또 깨지는 거고요. 네. 개봉초등학교 신지호 선수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100m에서 메달이 없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입니다. 신지호 선수요. 자, 당진시에 있는 충남 서정초등학교. 네. 당진시의 중학교는 또 원당중학교가 또 육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당진시가 아주 육상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찬호 선수가 100m에 이어서 200m 금메달까지 가져가면서 남자 초등부 200m 결승전이 끝이 났습니다.